Oh my god! Oh my god! 이건 좀... 아, 에반데? Oh, 여러분들, 페롤드에는 교배 시스템이란 것이 존재합니다. 전용 교배 목장에다가 펠들을 암수 맞춰서 놓으면은 알을 낳아주는 시스템이죠. 알들을 부화시키면 부모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기도 하고요.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. 이 게임은 인간도 포획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들을 노동력으로 쓸 수 있으며 펠들을 해체할 수 있듯이 인간 역시도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. 펠과 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게임의 시스템상 교배도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. 어? 자, 그렇다면 바로 한번 테스트 들어갈게요. 여기다, 아이 바로 여기 있네. 어? 일단 던져. 한 마리 겟. 너도 겟. 아니 뭐야, 밀렵꾼 비즈가 있구만. 때려 때려. 그리고 잡아. 그리고 덩치 큰 사람, 당신도 우리 집에 가자. 겟. 자, 집에 가자. 오케이. 다음에는 펠 레오 단체라고 해서 좋은 사람들을 잡아볼게요. 펠 레오 단체 신자 여기 맞네. 오케이 오케이, 잘했어. 아니 근데 펠 레오라면서 펠들을 왜 때리는 거야? 집에 가자. 밀렵꾼 잡았고, 펠 레오가 잡았고, 그리고 이제 교배에 쓸만한 펠들을 잡아볼 건데 아누비스 근처의 사막 지역으로 가볼게요. 오케이. 잠시만요, 스탑. 저기 있어요. 교배로 쓸만한 아주 좋은 녀석. 일로와. 투척. 됐어. 근처에 또 왔어. 얘도 잡아. 투척. 어, 뒤에 한 마리 또 있네. 또 잡아. 투척. 자, 넘버 69번의 핑크뇽. 얘가 사람이랑 비슷하기도 하고, 그 설명창을 보시면은 사랑을 찾아서 누군가를 뒤쫓는다, 뭐 사람에게도 흥미를 보이긴 한다, 어쨌든 뭐 그런 설명이 있어요. 얘가 지금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집으로 갑시다. 저의 거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교배 목장이 저희를 반기고 있어요. 일단은 위쪽에 인간 6명 준비가 돼 있고요. 그리고 핑크뇽 4마리가 전부 준비가 돼 있어요. 이 친구를 여기다가 던져드립니다. 방목 준비 완료. 첫 번째는 펠 에어단체 신자, 당신 들어가세요. 그리고 준비해둔 상자에 케이크를 넣어주시면은 암수 한 쌍이 모이지 않았습니다. 인간이 여자인가? 자, 그러면 인간 남자를 넣어드릴게요. 군세자, 이 친구 좋겠지? 오마이갓, 오마이갓, 이거 좀... 아, 에반데? 어? 암수 한 쌍이 모이지 않았습니다. 잠깐만, 안 되는 거야 이거?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은 성별 개념이 없잖아. 다른 펠들 보면은 이제 뭐 남자 여자 그런 거 있는데 인간은 교배가 안 돼요. 그러면은 얘네는 아이를 어떻게 낳는 거야? 자, 그렇다면 제가 잡아온 인간들을 전부 다 해체를 해버리겠습니다. 먼저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. 하지만 여러분들,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이 게임에는 타워 보스란 것이 존재하거든요. 펠 위에 인간이 타고 있는 상태로 등장합니다.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. 아니? 원래 타워 보스는 포획이 불가능하지만 잡을 수 있는 버그가 있어요. 그것은 바로 별 띄운 다음에 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먼저 경찰을 때려서 별을 띄우고 이동. 첫 번째 탑은 여기 레인 밀렵단이 탑. 여기서 저는 보스를 때리면 안 돼요. 이 경찰들이 보스를 때리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보스가 갑자기 고장 날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모습을 던져 아무거나 100% 확률로 포획이 됩니다. 다음에는 페레오 단체. 얘도 잡아. 다음에는 영원한 물꽃의 둥지 탑. 투척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경단이 탑. 투척. 클리어. 준비가 끝났어요. 지금 이렇게 네 명을 포획해 왔어요. 조이랑 일렉판다, 릴린 릴린, 빅터 제노그리프, 엑셀 전룡맨. 이렇게 둘 여자, 이렇게 둘 남자. 먼저 조이랑 일렉판다. 투척. 대한 목장에 고정 배치한 데 성공했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다음에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빅터랑 제노그리프, 엑셀랜 전룡맨. 얘도 전기예요. 근데 전기랑 전기를 합치면은 뭔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제노그리프를 넣어 드릴게요. 됐어. 이제 기다리시면은 알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 틈에 다른 목장도 하나 지어드릴게요. 아니 잠깐만, 제가 지금 탑을 기초 공사도 아직 못했는데 벌써 알이 나왔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여기다가 알 넣어드리고, 자, 다음에는 전룡맨 그리고 릴린, 이 두 친구를 배합해 보겠습니다. 성공. 저는 다시 호텔 공사에 들어갑니다. 제가 지금 공사를 이만큼 했는데 벌써 배합이 끝났어요. 여기다가 넣어주고, 자, 그리고 제노그리프와 썬더판다의 알이 부화했어요. 어떤 게 나올지 볼게요. 꼬꼬닥이 들어갔어. 그냥 평범한 닭이에요. 아무것도 없어. 자, 그렇다면 다음 친구를 기다려봅시다. 엑셀 전룡맨과 릴리. 부화 완료. 꼬꼬닥이 태어났습니다. 잠깐만, 전부 다 꼬꼬닥이야? 아무런 능력도 없는 꼬꼬닥.
자,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. We wanna chase the night.